안녕하십니까. 감사 스마일입니다. 2022년 6월 24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한 줄 명언은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. 사무엘 존슨. 감사 스마일도 꾸준하게 매일 아침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꾸준함이 지속된다고 하면 많은 것을 갖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어제 그 이편한 세상 지축센텀 가든 특별공급 청약 접수 현황이 제 예상대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청약을 접수를 했습니다. 보니까 거의 만 명 이상 정도가 청약을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. 관련해가지고 특별공급 청약 넣으신 분들 꼭 당첨되시기를 기원드리고요. 오늘 1순위 일반공급 남아있는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꼭 당첨되시기를 감사스마일이 기원드리겠습니다. 오늘 방송할 주제는 보도자료 그제군요. 광역철도가 더 빨리, 더 멀리,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. 라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가지고 감사스마일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광역철도가 더 멀리,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. 관련해가지고 좀 살펴드리면 작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광역철도가 이제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게 한 두 가지 정도 달라집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. 첫 번째로 이제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권역별 중심지를 뭐 특별시청이라든지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했고요. 두 번째로는 둘 이상의 시도 간의 일상적인 교통 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, 표정 속도라든지 핵심 기능과 관계된 기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합니다. 관련해서 이제 개선안 비교표를 좀 살펴드리면 현재까지는 이렇게 지금 진행됐었는데 개선안은 보니까 이제 권역별 중심지가 삭제됐고요. 거리 반경도 40km 이내가 삭제됐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게 국토부 장관 인정 시에 지정이 가능하다는 이런 개선안이 나왔는데요. 입법 예고를 지금 할 계획이고요. 법제처 심사라든지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.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GTX ABC 뿐만 아니라 DEF까지 좀 빨리빨리 좀 진행될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이제 용문에서 홍천 광역철도 현행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광역철도로 좀 지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. 그리고 지정 기준 개선으로 해가지고 GTX A, B, C 연장 포함해가지고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해서 최종 노선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. 균형 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 핵심 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빨리빨리 좀 진행될 수 있겠다. 그리고 GTX 수혜 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존 철도망등과 편리하게 연계 환승 체계 구축에 노력을 해서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문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국토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됐다라는 게 이제 뉴스1의 김진 기자님 기사를 좀 토대로 좀 이야기 드리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다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. 여기에 추가적으로 GTX ABC 연장뿐만 아니라 DEF 신설 그리고 GTX 확충을 위해서 최종 노선을 갖다가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 또 감사스마일이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신문당선 서북부 연장도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또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. 이어가지고 GTX-B 관련해가지고 또 강원일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. GTX-B가 이제 춘천 연장이 좀 힘들어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개선되면서 용문에서 홍천철도도 급발진됐다. 이 그림을 갖다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제 마석에서 GTX-B가 이제 송도까지 연결되어 있는데
가평과 춘천까지 또 연결되고 더 나가서 이제 원주에서 이제 광주까지 연결돼 수서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지금 GTX-A로 연장을 좀 해달라고 지금 했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속도가 좀 붙을 전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. 관련해가지고 신문 기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GTX-B 춘천 연장의 길이 열렸고 용문에서 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 제한 삭제가 어떻게 보면 GTX-B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원주까지 또 수서에서 연결되는 GTX-A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. 여기에서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GTX-B 노선의 춘천 연장이 가능해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허영 국회의원 같은 경우 지역 국회의원들 국회의원께서는 지난 2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GTX-B 춘천 연장과 관련해가지고 개선 방안이 마련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성과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. 그래서 감사스마일 생각했을 때 GTX 뭐 A, B, C 지금 현재 GTX A, B, C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A는 이미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 B하고 C가 지금 아직 착공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감안했을 때 GTX B라든지 GTX C도 연장이 충분히 될 것 같고요. 더 나가서 이제 D, E, F 신설이 이제 GTX 확충을 갖다가 조금 더 빨리빨리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.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SOC 사업을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갖다가 지금 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관련해가지고 이제 감사스마일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이 광역철도가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집값을 갖다가 안정할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. 지금 이제 금리라든지 또 경제 상황 때문에 집을 갖다가 좀 매수하는 걸 갖다 좀 주저하시는 분도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제가 내일은 집값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전문가들이 의견을 갖다 내셨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감사스마일이 물 한잔 한번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그 집중 센텀 가든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이 여쭤보시고 또 오늘 일반 공급 들어가시는데 또 이편한 세상 집중 센텀 가든 향후 또 전망에 대해서 많이 또 문의하시는데 감사 스마일 생각은 정말 서울에서도 통장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. 이편한 세상 집중 센텀 가든은 고양시에서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그 아파트지만 거의 서울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보면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습니다. 관련해가지고 뭐 기가 추천이라든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 제 예상대로 조금 숫자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고요. 오늘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정말 통장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지축센텀 가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장점되시고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이 6월 24일이고요. 오늘 금요일인데 또 6월 달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번 한 주 또 주말 또 건강하시고 행복한 오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